잠깐! 먼저 카드를 골라야 돼. 좋아, 그렇다면 난 이거 할래. 좋아, 난 느린 거겠네. 나는 빨리 감기. 우리 뭐 받았는지 보자. 와, 진짜 맛있어 보이는 파스타네. 포크 준비됐고, 먹자. 파스타 면을 돌릴 때가 제일 좋아. 오, 나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우, 파스타 도는 것 좀 봐. 와, 그거 뭔가 닮은 것 같은데. 한 번에 파스타를 다 말았어. 이제 좀 빠르게 먹어볼까? 어떻게 한 번에 저렇게 많이 집었지? 어, 어, 안 돼! 매운 파스타였어! 빨리 입을 식혀야 돼! 날 살려줘, 케첩! 휴, 이러니까 훨씬 낫네. 이런, 내가 파스타를 먹을 차례인 것 같네. 난 한 번에 면 한 가닥을 먹는 게 좋아. 끝에 닿을 때까지 씻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거 엄청나게 기네. 우, 평생 걸리겠다. 바닥까지 거의 닿았어. 허,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잠깐, 또 어디 가는 거야? 어, 가버렸네. 실례합니다. 제 면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어? 저 사람 어디서 왔지? 뭐야, 저렇게 긴 면은 어디서 났대? 저기, 그거 내 음식이거든. 넌 네 거나 먹어. 드디어 돌아왔네. 어디 갔었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 샐러드가 거의 다 됐어. 오, 몸을 흔들 시간이야. 잘해, 소금아. 우, 이건 언제나 너무 재미있어. 우와, 몸이 가벼워졌어. 잘해, 후추야. 자, 시작한다. 내 맛있는 후추 맛을 더해줘야지. 이 정도면 될 거야. 우와, 정말 신난다. 이 샐러드 거의 완성이 됐어. 한번 맛을 봐야지. 어, 너무 싱거워. 양념이 더 필요해. 우와, 우리 둘 다 일하게 될 건가 봐. 이번에는 아주 많이 필요한가 봐. 우와, 오늘은 정말 신나는 하루였어. 몸을 열심히 흔들었다고. 좋아, 이제 맛을 봐야지. 어, 훨씬 더 낫네. 오, 갈 건가 봐. 안녕, 곧 또 만나. 어, 정말이야? 걔가 그 레벨을 혼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오, 그러면 그렇지. 걔는 정말 엉뚱해. 하! 하! 아야! 무슨 일이야? 아우, 머리야.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데? 어? 내 막대사탕 어디 갔지? 꼼짝 못하겠어. 바닥에 갇혀버렸어. 누가 나 좀 일으켜줘요. 바닥에 있는 거 싫단 말이에요. 오, 와! 헤어스타일이 새로워졌네. 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더러워.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진 거지? 할 수 없지. 못 먹겠다. 잘 가, 사탕. 정말 맛있었는데. 어, 포장 제안은 너무 아늑해. 오늘은 정말 멋진 하루야. 이 샌드위치는 내 역작이야. 돈도 아낄 수 있고 재료를 다 올리면 완성! 가방에 넣고 으아! 학교에 늦겠다! 점심 먹자! 여기 DJ 동호회 테이블이야? 신기하네. 자, 그럼 열어볼까? 어? 3시간 전에는 아니랬는데. 이거 샌드위치 맞아? 아, 이런.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 거의 다 됐다. 어? 아직 한 입도 못 먹었는데?
다시는 안 싸워. 얘네한테 도움을 받을까? 어? 좋은 생각이 있어. CD는 베이글 모양이에요. 그렇죠? 베이글을 이 통에 넣으세요. 뚜껑을 닫으면 끝이에요. 많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고마워 얘들아. 기하학을 공부하면 배고파. 그럼 간식 타임. 응? 나도 좀 줄래? 어, 나도. 진짜 이것들이 스키틀즈의 단점이죠. 혼자 먹는 게 불가능하죠. 나 아직 한 개도 못 먹었는데. 하나 더 있어서 다행이다. 아, 이런. 너희 마음껏 먹어. 대신 손을 미리 씻었겠지? 아, 진짜 욕심들 많네. 그래도 이거는 못 줘. 어? 다들 어디 가는 거야? 내 콜라. 미치겠네. 그래도 다들 갔으니 이제 먹을 수 있어. 어, 예! 아야! 원하는 게 바나나는 아니겠지? 너네는 간식도 안 싸와? 어? 이 고무줄! 자, 보고 배워. 보이죠? 3분의 2 지점에 놓고 이렇게 줄을 튕겨주세요. 조금 더 내려가서 한 번 더요. 이제 줄을 빼고 바나나를 까면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 내일 간식 담당은 누구야? 오늘 밤엔 뭘 만들 거야, 미야? 스파게티? 팥오스트? 네가 양파를 엄청 잘 썬다는 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네. 그럼 이 양파 껍질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여러분이 요리를 하는 동안 엄청난 양의 양파 껍질이 나왔다면 껍질을 그릇에 넣으세요. 그런 다음 뜨거운 끓는 물을 부어주세요. 몇 분 동안 넣어두고 잘 저어주세요. 으아, 이 양파물 꽤 악독해 보이네요. 좋았어. 그럼 이제 어떡하지? 안 돼. 이 양파차를 누구에게 주려는 속셈이야? 우엑. 껍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거름망으로 걸러서 양파차를 머그컵에 부어주세요. 정말 평범한 카모일차 혹은 생강차처럼 보이네요. 냄새는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차를 대접할 준비가 끝났으면 지나치게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한 보통 차 한 잔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약간의 맛을 더하기 위한 레몬도 잊지 마세요. 에이미의 생일을 위해서 미아가 차와 달콤한 간식을 준비했네요. 어, 정말 다정해라. 여기 있어. 우와, 이게 뭐야? 곁담차? 삼킬 수도 없어. 우와, 미아. 에이미 생일에 장난을 친 거야? 결단. 불금에는 로맨틱 코미디와 피클 한 병보다 더 좋은 건 없지. 냠냠. 하나 먹을래, 미야? 그 냄새가 내 코털 하나하나를 건드리고 있어. 아, 미야는 단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소피아는 분명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피클을 싫어하는 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싶으시다면 이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줘 보세요. 이렇게 작거나 중간 사이즈 정도의 피클을 막대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 피클을 초콜릿으로 목욕시켜주세요. 절대 초콜릿 피클 한 접시라는 걸 알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입에 침이 고이도록 컬러풀한 초콜릿 가루를 뿌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미야, 네가 초콜릿을 엄청 좋아해서 내가 너한테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어 왔어. 우와, 엄청 맛있어 보여서 당장 먹고 싶네. 그럼 먹어볼까? 오, 방금 그 소리 들으셨어요? 으악, 내가 여태 먹은 것 중 가장 짠 과일인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피클이잖아? 너 내가 피클 못 먹는 거 알잖아. 음식 애호가라면 음식을 사러 가는 일이 일주일의 하이라이트죠. 와, 이 먹을거리 좀 봐. 가장 어려운 일은 음식을 넣어두는 일일 거예요. 종종 넣어두기 전에 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바로 이렇게요. 초코 스프레드는 올리비아의 주식이죠.
보세요. 숟가락 들고 덤비잖아요. 잘 먹는 게 죄는 아니죠? 우와, 목마르지 않아요? 그거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같이 먹을 빵을 사서 다행이네요. 오, 예, 바로 이 맛이야. 점심 먹기 전 간단한 간식으로 제격이야. 잠깐, 아직 병 안에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누텔라 한 통을 다 먹어치웠어요. 한 통이요. 손가락으로 마지막 남은 것까지 야무지게 긁어먹네요. 남은 음식을 룸메이트가 못 먹게 하려면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요. 우, 누구 케이크지? 에구, 소피아 거구나. 이런, 아직도 있잖아. 어떡하지? 먹을까? 말까? 그래, 먹자. 와, 케이크 정말 맛있다. 다음 단계, 범죄 현장을 뜨는 거죠. 이게 뭐야? 케이크 어디 갔어? 감히 부스러기를 남겨? 비키지시 분명해.